오라타를 쏴라! 오라타를 쏴라! 낭패이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기습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사옵니다. 성문을 봉쇄하시오. 성문을! 시간이 없사옵니다. 이대로 계속 전투를 치르다간 전멸을 명쾌하려 올 것이옵니다. 우선은 피하셔야 하옵니다. 이거 숙군성이 고구려군의 거점이 된다면 용성은 풍전통화이옵니다. 끝까지 숙군성을 지켜야 하오. 이곳이 무너지면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어. 도장이 여기 흑흑하니 배를 모시고 어서 부문으로 나가십시오. 어서요. 배야, 피하셔야 합니다. 서두르십시오. 배야 부문으로 갈 것이다. 어서요. 성을 사수하라. 절대로 성문을 열어두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장군, 우리가 먼저 폐하를 모시고 나갔어야 하는 게 아니옵니까? 의심한 놈, 그랬다간 이 일에 대한 바삐만 된통당했을 때야. 목숨을 걸고 성을 사수하고 중심을 보이는 것이 최선이니라. 뭐하고 이러게야. 어서 화살을 가져오지않고 절대로 이불이 뚫려서는 아니 되느니라. 예, 장군! 성문을 지켜! 고구려군을 막아라! 막아라! 어찌하여 이런 일이! 절대 숙군성을 이대로 고구려놈들에게 여줄 수 없다! 차라리 모두 불태워 버려라! 해야! 지멸령이 들리지 않느냐? 어서! 예, 폐하! 모용은! 용성으로 가는 즉시 네놈의 목숨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냐? 폐하, 지금은 폐하의 옥길을 박지거라, 이놈!